안녕하세요. 한양도성 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은주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날 서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도니문을 주제로 마련한 전시입니다. 현재는 사라진 성문 도니문의 역사를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한양도성 해체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전시는 도성의 서문과 성문을 헐다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성의 서문 부분에서는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서쪽 문으로 건설된 도니문의 역할과 변화상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문을 헐다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 도니문이 헐리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도니문 철거를 중심으로 한 한양도성 성문 회철의 역사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도니문은 태조 5년에 한양도성의 서문으로 건설되어 도성의 서쪽 출입을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종 13년 서전문이 세워졌고 이때 도니문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세종 4년에 도니문을 새로 설치하였는데요. 도니문이 세문 혹은 신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또한 도니문은 조선시대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출입구였습니다. 중국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였던 의주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왕이 직접 모화관까지 행차하는 경우 도니문을 통해 드나들었습니다. 모화관으로의 행차 이외에도 왕이 도성의 서쪽 교외, 즉 서교로 나갈 때 주로 도니문을 통해 출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조의 장릉을 비롯하여 서오릉, 서삼릉 등 선대 왕과 왕비의 묘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묘소에 직접 제사를 지내러 가는 왕의 행차가 자주 있었던 지역이며 군대를 사열하거나 사냥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도니문은 숙종 37년에 크게 고쳐짓는 공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소실된 상태였던 물루를 새로 짓고 육축의 홍해와 좌우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개축공사가 끝난 후 현판도 새로 달았는데 당시 현판의 글씨는 조윤덕이라는 유학자가 썼습니다. 1899년에는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첫 전차 운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한양도성의 성문을 그대로 둔 상태로 선로를 부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전차는 성문을 관통하여 운행하였고 따라서 도니문은 더 이상 아침 저녁으로 성문을 여닫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차의 개통에도 원래의 자리를 지키던 도니문은 일제강점기 철거가 결정되었는데요. 1912년 11월 발표된 경성 시구개수 예정 노선에 따라 시구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도성 안 각종 도로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경성 시구개정 사업은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기존의 도로 체계를 무시하고 도로망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도니문은 경희궁 앞에서 서대문 우편국 앞까지 지나가는 도로의 확장 공사로 인해 1915년 철거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도니문의 석재는 당시 진행 중이던 도로 공사에 사용하기로 하고 물로의 목재와 기와를 경매에 붙여 당시 205원이라는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도니문의 흔적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 현판만이 유일합니다. 도니문의 철거를 전후로 하여 도시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한양도성의 훼손은 과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던 여덟 성문은 차례로 철거되거나 물로 없이 육축만 남게 되었고 좌우 성벽이 헐리면서 성문만 남은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에 고립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도니문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 중 하나인 입체경 사진을 바탕으로 입체경 만들기 체험을 마련하였는데요. 관람객들은 전시실 한편에 마련된 체험 코너에서 도니문 사진을 가지고 입체경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이 본래의 역할을 잃고 사라졌다는 것은 수세기 동안 유지되었던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의 체제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양도성의 서문으로 건설되어 도성 서쪽 지역으로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도니문이 일제강점기 철거된 것은 서울이 한 나라의 수도에서 식민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던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사라진 성문 도니문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